자, 다음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이렇게 볶다가 자 이제 카레 가루를 자기 취향대로 그냥 이렇게 많이 넣으셔도 돼요. 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카레 가루가 살살살살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면은 이제 원래는 코코넛 크림 뭐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랑 똑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. 뭐죠? 이제 저는 여기다 우유를 넣을 겁니다. 우유. 네. 우유를 넣더라도 뭐 전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지금 먹어도 맛있어요. 마늘이랑 카레 가루니까. 그렇겠네. 그렇죠? 내가 우유를 자, 좋아. 자. 카레 가루가 이렇게 뭉쳐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유를 넣습니다. 그냥 막 붓기로 했는데 잘 넣네요, 양을. 아니,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넣었는데 적절한 양을 넣죠. 그다음에는 채소를 자, 먼저 넣어서 예. 채소에서 좀 물이 좀 나오게. 자, 이대로만 해서 밥이랑 비벼 먹으면 맛있겠네요. 어우, 맛있겠네요. 자, 여기 근데 여기다가 랍스터에다가 계란까지 넣는 거잖아요.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,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